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2만 명, 2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요청주셨던 Q&A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커뮤니티에다 글을 남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 많이 궁금해하셨을지 몰랐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 루시와 다오리를 키우게 된 일대기 그리고 부부인데 떨어져 사는 이유. 우선 루시는 18년 6월 13일 생입니다. 지금 태어난 지 만 5세 정도 됐고 생후 한 2, 3개월 차쯤에 제가 루시를 데리러 저기 영주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갔을 때 어떤 할머님이 키우셨는데 강아지가 총 6마리였고 엄마 강아지 하나 그리고 새끼 강아지 남자의 3명 여자의 3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뒤에 소심하게 혼자 빠져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울리지 못해. 다른 애들은 막 어울려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드는데 그 한 놈만 유독 못 덤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눈에 너무 많이 띄어가지고 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루시예요. 그 할머니가 그 외식 고기를 분양하셨던 이유가 지금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아드님이 경찰에 합격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경찰 직업 특성상 밤낮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외식고기들을 옥상에서 키우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기 외식고기들이 옥상에서 하도 뛰어다닌다고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못 키우겠다고 분양하신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오리는 이제 18년 6월 7일생 루시랑 거의 일주일 차예요, 생일이. 근데 이제 다오니가 저희 집에 온 계기가 또 재밌는데 이 친구는 어느 한 평범한 가정에서 원래 키우던 강아지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부님이셨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시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이지만 좀 힘드신 게 있으셨나봐요. 강아지를 이제 아이들이랑 키우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왜냐면 외식고기가 점점 커져요. 이게 커지다가 아마 데려오셨을 때는 이 태블릿만 했을 거예요. 체크하는데 다오니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외식고기 중에서 머리도 크고 막 발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친구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키우기 어렵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키워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귀농을 하셨을 텐데 그럼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거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제 영상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강아지가 뛰어놀기에는 완전 천국인 동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죠. 처음에는 원래 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개만 데려와봐라 이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다오리랑은 소울메이트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오리랑 맨날 뛰어다니고 다오리랑 맨날 3캐로 다니고 버섯캐로 다니고 그러시다 보니까 다오리랑 지금은 완전 소울메이트가 됐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다오리랑 루시랑은 당연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시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고 다오리는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자, 두 번째로는 외식 키우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궁금해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좋은 점은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털 때문에 온 얼굴이 범벅이고요. 이건 외식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혀 내밀고 털부터 빼요. 털부터 빼고 얼굴 막 털 붙은 거 닦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청소를 되게 자주 해줘야 돼요. 청소기를 매일 들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몸에 배서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점은 굉장히 부지런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손꼽았고 나쁜 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어나면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맹장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가끔 해요. 제가 생각해도 내 맹장 나갈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5년 차인데, 루시랑 산 지 5년 차인데 아직은 맹장이 멀쩡한 거 보니까 털 때문에 굳이 맹장이 터지진 않나 보다, 그런 거를 조금 느꼈어요. 임상실험 대상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스스로 임상해봤을 때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단점은, 굳이 단점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청소를 매일 해야,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인데, 청소를 매일 해야 된다. 대신 피곤하다. 그 정도? 자, 세 번째. 아이들 구별법과 각자의 성향이 궁금해요. 아, 이거 진짜 질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Q&A,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루시는 아이들의 엄마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등치가 제일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덩치는 키가 아니라 이 갓바라야 되나? 이 갈비뼈 통이 커요. 제가 외식고기를 키워본 결과 외식고기는 한 살 때까지에서 한 두 살 때까지, 한 살 반 정도까지는 이 길어져요. 얇은 채로 길어져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우리 외식고기는 왜 이렇게 엉덩이도 작고 말랐지? 하면서 막 계속 먹일 걸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비만이 될 텐데, 왜냐면 외식고기는 두 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 옆으로 커져요, 갑자기. 등치가 이래 꽉 이렇게 광배를 막 펴 막 이러고 다녀. 그래가지고 루시도 보면 어깨가 쫙 벌어져가지고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루시는 반 작아, 요만해. 그래가지고 가분수가 됐다. 하여튼 루시는 애들 엄마고 성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근데 이제 자주 보는 사람, 혹은 자주 보는 강아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얘가 갑자기 그 위로 미쳐 막 날뛰어요. 자기가 짱이다 이거야. 그리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싫은 거 안 하다 보니까 되게 귀찮아요. 이게 딱 부르면 옆에서 이러고 쳐다볼 때가 있어. 근데 있어, 이거는 외식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느낄 텐데, 있어라기보다는 항상 있어. 항상 그래. 이렇게 부르면 보기만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 집 사연 1위. 아이들은 이제 루시가 있으면 뭐든지 피해줍니다. 그 이제 다견 가정들을 느낄 텐데, 밥을 먹던가 간식을 먹던가 하면 거기서 보여요, 이미 누가 짱인지. 루시가 만약 먹고 있으면 애들은 아예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대안이. 대안이는 첫째라서 이제 이름이 대안이고, 이마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털색이 약간 검은티티예요, 얘는. 그리고 장남입니다. 혼자 남자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형제들이 다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안이를 좀 해요.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 대안이가 겁이 많아. 완전 복제냐.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든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애는 아니에요.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막 냄새 맡고 이런 친구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친구다. 근데 장난인데 서열은 거의 꼴등에서 1, 2등 정도 붙어있는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국이. 민국이는 마찬가지로 둘째라서 이름을 민국이라고 지었는데, 왜냐면 대한민국 동민 만세니까. 민국이 같은 경우에는 루시랑 털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아, 뒤에서 보면. 근데 꼬리가 있다. 루시는 저한테 올 때부터 꼬리가 없었는데 민국이는 꼬리가 있다. 그 정도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얼굴이 좀 더 여우같이 생겼어요. 루시에서 눈이 이렇게 좀 더 가늘은 얼굴, 그런 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얘가 약간 ADHD가 있어. 저기 막 뛰었다가 저쪽 뛰었다가 막 정신이 없어. 이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저쪽 쳐다보고 막 이런 친구예요.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해주자면 08년도 노홍철 느낌 정도? 08 노홍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독립이. 독립이는 당연히 셋째고, 이 친구도 당연히 여자입니다. 근데 제일 맏형같이 행동을 하는 친구예요. 일단 루시를 제외하고 이 애들 중에는 제일 침착하고 말을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말을. 그리고 똑똑해, 내가 보기에는. 얘 문 다 열어요. 열 수 있는 문은 다 열고. 그리고 자기가 이쁨 받고 싶어 하는 눈빛이 보여요, 항상. 그래서 더 착하게 자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외모는 제일 큰 특징이 귀가 혼자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혼자. 그 찌그러진 귀를 보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처음엔 아빠 닮은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루시 옛날에 데리러 갔을 때 영상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동민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보니까 이모 닮았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덩치가 제일 큽니다.
루시보다 아직 폭은 좁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길이도 길고 높이도 높기 때문에 발도 크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루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럭부럭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세, 저희 집 막내인데 얘는 사고를 엄청 칩니다. 일단 울타리를 그냥 막 넘어가. 이렇게 울타리를 탁! 그 뛰는 것도 개구리 마냥 이렇게 한 번에 탁탁 이렇게 넘어가요. 고양이처럼 탁탁. 뭐 나는 다리가 짧아서 이렇게 막 울타리를 막 이렇게 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가서 그냥 탕탕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들, 개냥이가 아니라 이건 뭐라 해야 되나요? 새로운 단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은 저희 집에서 아마 맨 뒤에서 1, 2위를 같이 대안이랑 다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질문. 한 달에 드는 병원비, 사료값, 그 사상충약 뭐 이런 간식 등등 비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병원을 매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환산을 안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니까, 일단 이 집 살면서 제가 늘어난 이자, 그리고 이제 간식 사료값 이런 것도 이제 월 평균값으로 내보고,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이나 뭐 캔넬, 사상충약 뭐 이런 것들 잡비 이렇게 다 했을 때 총 한 2,7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총 2,700만 원을 썼어요. 그거 나누기 12하면 월간 보통 한 225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썼습니다. 우리 엄마 보고나 죽어. 다섯 번째 질문. 왜 아이들 이름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시즌1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3월 1일 태어났어요. 3월 1일, 3일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제가 뭐로 정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3일 전이니까 대한민국 독립 만세로 짓자 해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민국 독립 만세로 지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새끼들을 분양할 수도 있었는데 키우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시즌1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시가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낳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혈액이 산소를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얘는 뇌사 아니면 사망, 이 둘 중 하나였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아서 동물협회에도 전화하고 동물 혈액 헌혈하는 데도 전화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혈액을 구해서 이제 루시한테 수혈을 해주고 이제 루시는 건강을 되찾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루시가 처음에 아예 모유수 이런 것들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모유수를 하면 루시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4시간마다 잠도 안 자고 매일매일 젖병을 물렸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고 내 새끼라는 감정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보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제일 힘들었었던 때는 최근에 이 손가락이 거의 잘릴 뻔했잖아요. 거의 반이 이렇게 뼈 빼고 다 잘렸는데, 신경하고 뼈 빼고. 근데 사실 이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때는 그냥 아팠지. 아프고 그냥 뭐 수술하면 나아지겠지 뭐 이런 개념이었고, 진짜 힘들었었던 거는 아까 말한 대로 4시간마다 일어나서 젖병 물렸을 때. 그거 미칩니다. 이게 애들이 많으니까 젖병을 하나씩 다 물리려면 거의 1시간 먹여야 돼. 한 3, 40분 이상. 그러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럼 불침번을 맨날 쓰는 거야, 그냥 나는. 맨날 불침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이 건강하니까 지금은. 자, 여덟 번째. 코기 가족들을 키우는데 주변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이 미친놈 아니냐, 이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가능하겠냐 이렇게들 다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심지어 막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능력과 행동해라.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기도 싫었고, 제 성격상 저는 원래 항상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키우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를 그렇게 가볍게 보는 존재도 아니야. 나는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잘 키우고 있고 문제도 없고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이제 밸런스를 맞춘 거죠. 저도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죠. 너 고생 많이 했지. 근데 저는 그 고생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고 좀 인생을 좀 더 배워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잃었다고만은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배운 것도 많습니다. 자, 아홉 번째. 왜 이사를 두 번이나 갔었나요? 이건 재생목록에서 시즌 1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18평 남짓 빌라에서 16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서 원래 외식고기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이제 생후 4-5개월 차 된 외식고기들이 4마리가 더 생기니까 이거 잘 살아요. 그냥 지금 막 뛰어다니고 똥 싸면 엄청 많이 싸고 감당이 안 됩니다. 애초에 외식고기를 집안에서만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먹는 것도 많고 싸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얘네들은 뛰어놀아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있는다? 상상 못합니다. 다 부셔져요. 아예 다 싹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로망이긴 했어요.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자. 잔디 있는 전원주택에서 이씨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게 항상 꿈만 꾸던 이야기였는데 이제 현실로 온 거지.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원주택 찾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삿날이 안 나는 거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 근데 이삿날이 안 맞아. 그럼 어떡해.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서 45일 정도 이삿날이 비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 데리고 어떡할까 해가지고 일단은 제 이삿짐을 모두 저기 이삿짐 센터에다 맡겼어요. 보관도 해주신다 해가지고 물류비 내고 보관비 내고 이렇게 맡겼고 저는 이 친구들이랑 백패킹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넣고 처음에 민박집을 잡았습니다. 150만원짜리. 근데 가격은 150인데 거기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 다 곰팡이에 무너져.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야. 이게 집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 그냥 환자촌도 안 돼. 근데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없어.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할머님이 총각 괜찮아 강아지 앞에다 그냥 울타리 쳐놓고 너 혼자 지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안 오는 동네입니다. 아예 산 깊숙이 엄청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동네예요. 그나마 출근할 수 있는 거리라서 내가 거기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소문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한테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야, 너 그 돈 주고 거기서 사는 거 미친 거 아니냐. 내 농장이 있으니 내 농장에서 지내라. 어차피 아저씨는 주말에만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너가 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해서 제가 농장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제가 어렸을 때 추억도 많이 생각났어요. 뭐 개구리, 메뚜기, 사마귀, 벌레랑 벌레는 다 봤어요. 그때 당시 오랜만에 그 벌레를 좀 나이가 먹으면서 벌레에 대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생길 때쯤 벌레 뭐라는 생각을 다시 찾게 해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즌 2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버라이어티 했는데 자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막 나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울음소리. 그래서 이렇게 창문 열고 보면 이 자연산 공작새가 막 돌아다니고 합니다. 그 친구가 막 짖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막 알 놓고도 막 그랬어요. 하여튼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었으니까 재생목록 들어가셔서 시즌2 꼭 한번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 번째. 전원주택 살아보니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알려주세요. 좋은 점은 공기가 좋아요. 매일매일이 펜션에 놀러 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창문 딱 열면 기분이 확 하면 상쾌해져. 내가 꿈꾸던 그 삶이야. 장점은 그거 하나야. 그치. 근데 단점이 이제 시작되죠. 단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난방비가 어마무시합니다. 확실한 건 일반 아파트 대비 한 2.5배 정도 나와요. 제가 지난 겨울에 나온 난방비가 뭐 애들 강아지들 방도 따뜻하게 데펴주느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기세랑 가스비 합해서 한 달에 거의 100만원 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죠. 하여튼 그런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뷰 그리고 그런 공기 이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거기를 갖고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피곤하지 굉장히. 맨날 잔디 깎고 있고 잡초 뽑고 있고 맨날 나무 전지가 이거 전지 가위 자, 나무 자르고 있고 나뭇가지들 매실 따고 있고 또 변수가 엄청 많아. 애들이 매실을 먹을 줄은 몰랐네. 매실이 처음에는 매실 매실 꽃이 이렇게 많이 펴가지고 와 이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에이 이게 예쁜 쓰레기로 바뀌네 매실로. 그래서 애들이 그걸 먹고 설사를 하네. 병원비 또 나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여튼 전원주택은 구경만 하세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11번째 키, 몸무게, 나이, MBTI가 궁금합니다. 자 이건 진짜 전형적인 저에 대한 질문인데 키는 약 183cm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82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체중 감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살찐 이유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제가 원래 체지방 약 한 자릿수였습니다. 퍼센트 체지방률이 한 자릿수였는데 이 강아지 키우면서 운동도 못하고 식단도 없어지니까 살이 막 쪄요. 예. 그렇게 되다가 손가락이 다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칩니다. 심지어 약 맨날 먹고 막 항생제 맨날 맞고 하다 보니까 근육량도 엄청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아시는 형님 PT샵을 가서 인바디를 쟀는데 거의 쓰레기다. 몸이 거의 그냥 태급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92년생 만 31세고요 MBTI는 ENTJ A입니다. 자 12번째 주로 옷 어디서 사시나요? 네 제가 바로 패션 유튜버입니다. 네 그럼 옷은 그냥 제일 저렴한 데서 삽니다. 돈이 없어요. 제일 저렴한 데 있잖아요. 그 스파우 H&M 유니클로 그래 하여튼 저렴한 데서 사는 거죠. 스파우 최고예요. 비싼 거 살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광고주님들 사랑합니다. 자 13번째 손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사실 아직 욱신거려요. 지금도 욱신거려요. 특히 힘쓰면 되게 욱신거리는데 이게 사실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구부려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구부린 거거든요. 하나 떠있죠? 이런 식으로 떠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오른손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떠요. 근데 의사분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인대가 이쪽에 하나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너가 여기를 연결을 안 해놓으면 아예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다.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면 넌 앞으로 생활하는 데 굉장히 힘들 거다. 주머니에 손 넣을 때나 세수할 때나 타자 칠 때나. 그러니까 차라리 피고 사는 게 편할 거다 해서 이쪽 인대를 여기랑 같이 연결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얘가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 대신 여기가 그만큼 타이트해지니까 늘어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구부려도 이 정도? 얘는 억지로 구부리면 이렇게 90도로 꺾이잖아요. 근데 얘는 억지로 구부려도 한 이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먹을 꽉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악력 같은 거 봤을 때 악력은 한 초등학생 고학년 수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스트랩을 끼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다른 쪽 힘을 좀 많이 키워서 이제 좀 보상 훈련을 해야겠죠? 자 14번째 소방관 친구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도 궁금하다. 저랑 이 소방관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벌써 21년 지기입니다. 원래 21년 친구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안 받아요 원래 잘. 21년 친구는 텔레파시로 대화합니다. 하여튼 이상형은 다음 기회에 아주 거침없이 끊어버리네요 친구. 자 15번 팬미팅 및 오프라인 모임 해주세요. 아 이거 저도 진짜 하고 싶네요. 제가 만약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현장 한번 대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대여, 그 장소를 대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이벤트도 하고 경품 추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꼭 굳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셔서 즐기실 수 있게 체육대회처럼 자그마하게 줄다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달리기 시합이라든지 보물찾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자를 10만 명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16번째 앞으로 채널의 방향이 궁금해요. 굉장히 진보적인 질문입니다. 자, 사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랑 강아지랑 같이 지내온 일상들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런 것들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구독자분들 한 번씩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이 산책하시는 장소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하는 장소 그런 데를 한 번씩 가보고 아니면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 동네 산책기 그런 느낌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정보들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꿀팁들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주 놀러와 주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고품질의 재미난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영상은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진짜 재미난 영상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도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재미난 요식고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